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죠. 실질적으로 이제 재성형 수술 하신 분들이 다시 옛날처럼 늘어났어요. 그래서 재수술 문의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반영구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그런 질이 완증 수술법을 개발하자. 그걸로 원래 처음을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제가 여성 통증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전에도 뭐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원래는 제가 교감신경성 통증에 관심이 많았어요. 허리에 근육이 뭉쳐서 이제 교감신경이 자극이 되면은 자극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서 생리통이 생긴다는 식으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초창기에는 생리통 환자나 또는 과민성 방광 이런 자궁과 방광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 허리 쪽 근육을 위주로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효과가 조금씩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50견을 알았어요. 진짜 한 50세쯤에 50견을 알았는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신경외과 병원에 갔더니 뭐 목 디스크가 있다. 그래서 이제 목뼈에다가 이제 뭐 신경 차단술을 하자. 뼈 주사를 놓는다. 이제 소위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그때만 살짝 좋아지고 다시 악화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환자 입장이 돼 보니까 이 통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일상생활을 못하게 만들 정도로 괴롭고 힘든지 제가 깨달았고 제가 근육이 결국 문제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돼가지고 제가 저를 치료할 수 없으니까 저와 비슷한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했는데 완치가 됐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근육이 문제구나. 근데 물론 그 전에 생리통 치료할 때도 근육이 문제라는 걸 알았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골반과 허리의 문제라는 거를 환자를 치료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요, 제가 배우는 게 많아요. 제가 그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것만 보면 아니라 전체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을 볼 때 정말 머리끝부터 다리끝까지 다 이렇게 훑어보고 직접 만져보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환자분이 이제 그 통증을 갖고 올 때 결국 골반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전체를 보다 보니까. 실제로 오늘 오신 분도 본인이 왼쪽 사타구니하고 고관절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다리를 통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원래는 이제 자궁탈 수술을 하신 분인데 자궁탈 수술 환자분 중에 한 5명 중 한 명꼴은 이제 골반이 안 좋아요. 골반이 틀어져 있고 통증이 이제 골반 쪽으로 올라오는데 근데 그 환자가 이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 치료하고 이제 오셨는데 내가 아픈 데는 골반하고 이제 다리 쪽인데 그것도 좋아졌지만 제가 원래 목하고 어깨가 안 좋았는데 목하고 어깨가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한 번 더 받고 싶다고 해서 가셨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통증의 시작점이 골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전체를 보다 보니까 깨닫게 된 거지.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근육이 문제라는 거. 근육이 문제여서 생기는 통증이 너무너무 많다. 목, 어깨, 고관절, 어깨관절, 허리 통증, 뭐 다리 통증, 무릎 통증 있는데 근데 거기에 핵심이 골반이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골반에서 출발해가지고 위로는 허리하고 목, 어깨로 가고 밑으로는 이제 외음부나 회음부, 그 다음에 질 안쪽 통증부터 해서 다리, 무릎, 심지어는 발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우리가 어떤 일부만 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게 됐고 실제로 그 통증 환자들이 대부분 배가 아프다 그러면은 뭐 비뇨기과를 가거나 내과를 가거나 외과를 가잖아요. 그리고 산부인과도 가고 여자분이니까 산부인과는 이제 그 자궁하고 질만 보고 이상 없습니다. 또 비뇨기과는 방광만 보고 이상 없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거 그리고 자기가 자신 있는 것만 보고 이상이 없으면은 이제 환자한테 괜찮다고 하는 건데 환자분들은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아무 이상이 없다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병을 달고 계속 살아야 되는 건가라는 그 불안증이 생기는데 그래서 환자분하고 이제 대화하다 보면은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 나의 그 통증을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분을 찾았다는 게 첫 번째고 둘째는 국소적으로만 봤기 때문에 병의 원인을 몰랐구나. 전체를 봤기 때문에 이해됐구나. 저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골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거기서부터 모든 병이 파생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꼭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오늘의 주제가 그거예요. 자궁탈 수술을 하게 된 계기, 그 다음에 여성 통증을 치료를 시작하게 된 계기 이제 말씀인데 결국은 제가 환자 입장에서 고민을 했다는 게 제일 큰 핵심인 것 같아요. 통증도 저는 10년 전부터 고민했어요. 이렇게 통증이 심한데 단순히 뭐 배가 아픈 거니까 뭐 골반염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닌 거죠. 단순히 질환증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은 내가 환자 입장에서 환자를 꼭 치료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됐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같고 거꾸로 환자분들이 그래서 저한테 많이 와주셨어요.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많이 와주
봐주니까 되려 제가 더 공부를 하게 됐어요.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궁탈에서는 새로운 재료도 더 개발하고 수술법도 더 업그레이드하고 통증 쪽으로는 아 모든 것이 결국 골반에서 출발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지금도 이제 저를 믿고 찾아주시는 환자분들한테 항상 고마워합니다. 단순히 이제 치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람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계속 환자분들이 와주세요. 진짜 와주시니까 제가 자극이 되고 물론 항상 치료가 잘 되는 건 아니죠. 좀 어려운 환자도 있어요. 자궁탈도 어려운 환자가 있고 통증 환자도 어려운 환자가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워요. 사실 의사라는 직업이 아픈 거 치료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돼간다는 게 그게 가장 저에게는 좀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믿고 찾아주시는 그런 환자분들에게 항상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 이거요. 이게 이제 자궁탈에 들어가는 이제 드림코어라는 게 보이시려나? 예. 이 수술을 시작한 거는 사실 8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계속 발전이 돼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드림코어를 수술을 받는 분들은 그 드림코어 2.0 버전, 2.0으로 수술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로운 기술이라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이 재료가 아무도 이제는 이제 이런 그 재료를 카피를 못 하게 된 거죠. 근데 오해할 수는 있어. 왜 이게 이제 특허가 나왔는데 그 전부터 수술하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특허라는 거는 그냥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발명품이라는 걸 인정해 준 거고 그러나 이제 수술법은 또 다른 거야. 예, 이거는 이제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거고 발전해 오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이제 특허청에서 아 이거는 독보적인 기술이다라고 우리 들어가는 드림코어의 실제 재료를 예,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저도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수술 방법 중에는 이제 효과도 뛰어나고 부작용도 가장 적은 수술법이라고 자부를 하지만 그러나 이제 더 줄여야죠. 더 발전시키고 그래서 더 나은 버전의 드림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통증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골반이 틀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골반 틀어진 문제, 그 골반이 틀어져서 근육이 뭉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빨리 사실 환자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치료하는 기간이 좀 길어지거나 하면은 좀 힘들어 하시겠죠. 이 치료 기간을 어떻게 하면은 단축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치료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도 항상 그 환자분들이 오실 때마다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숨어있는 문제가 되는 그런 근육들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보람도 느끼고 또 치료되신 분들에게 고마워하고 있는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더 빠른 치료 그리고 수술 같은 경우는 더 부작용이 없고 더 효과적인 그런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 자신이 자만하지 않고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